디자이너들을 소비자, 사용자로 바라보고 그들의 어떤 창의력을 표현하는 과정에서의 플로우들 상당히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고 다양한 기능들을 쉬운 어떤 환경을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퓨전 360의 어떤 혁신의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락앤락에서 디자인 센터장을 맡고 있는 정태락이라고 합니다. 먼저 락앤락 디자인 센터를 소개해드리면 한국, 중국, 베트남 3개국에 약 70여 명의 디자이너들이 일을 하고 있고요. 컨테이너, 그리고 푸그웨어, 그리고 비버리지웨어, 그리고 소형 가전 디자인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주방을 중심으로 소비자 생활에 있어서 어떤 혁신 디자인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조리를 하는 어떤 주방용품이 어떤 쿠쿠웨어에 있어서도 고루 디자인 어워드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방 가전 개발에 집중을 하다 보니 프로세스도 좀 더 복잡해지고 난이도도 상당히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소비자들 욕구도 되게 다양해지면서 빠른 시일 내에 출시를 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빠른 프로토타이핑이 필수적이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작상의 효율도 필요하고요. 사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기구적인 검토나 외형적인 검토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런 프로토타이핑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를 수정하는 것들이 중요해지고 있고 그것들이 결국은 제품의 개발 일정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뭐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요리를 할 때 도마를 쓰지 않습니까? 살균과 위생을 위해서 그거를 쓰는데 정작 기계 자체에 대한 세척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있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 그 솔루션으로 전면과 후면이 개폐되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방식 어떤 칼도마 살균기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조립의 어떤 방식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었는데 외형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툴들을 필요로 했고 마침 저희가 퓨전 360이라는 툴들이 제공하는 어떤 다양한 기능들 를 통해서 사전에 문제를 좀 해결을 하고 다시 재검토하고 새롭게 수정하고 개발자들이랑 공유하는 데 있어서 퓨전 360의 그런 다양한 어떤 혁신적인 기능들이 디자인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가져가는 데 있어서 상당한 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도면을 그리는 과정들이 제품 디자인 과정에서 상당히 번거롭기도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에는 제품 디자이너들 외형을 만들고 다시 오토캐드로 가서 탑 프론트 사이드 뷰를 다시 그리고 치수를 기입하고 이런 번거로운 작업들이 있었는데 퓨전 360을 잘 활용하는 제품 디자이너들은 그런 과정에서도 드로잉을 자동으로 생성해주고 좀 더 쉽고 빠르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것도 디자이너들의 어떤 시간 활용에 있어서는 되게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디자인한 제품의 의도를 잘 표현해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익히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시대에 맞게끔 온라인 플랫폼과 연동이 되고 이 제품의 어떤 특징이나 어떤 기능들을 잘 보여줄 수 있고 또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는 스킬들에 대한 학습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퓨전과 같은 통합된 어떤 디자인 툴들이 표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